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어디 한번 보고 배워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뒤통수 맞고 가는 컨텐츠, 교육 영상이라고 보다가 이름이 화투라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지도 모르는 후방주의 컨텐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안녕하십니까. 석세입니다. 만승입니다. 자, 먼저 콘텐츠를 시작하기 앞서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땡큐. 저죠? 누가요? 몇대 몇이라고는 제가 또 말을 못 드리겠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가 좀 많이 두꺼웠다고 봐야죠. 인정을 좀 하시죠? 졌어요? 네, 졌죠. 아쉽게 졌는데. 구독자분들이 기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미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골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사실 두 개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우리 수희 선생님도 그렇고 10개를 꼽힌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10개도 아니야. 9개죠. 네. 보이시면 이거 한번 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야?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아니 손가락 인형이지. 아 손가락 인형도 골무라고. 아우 귀엽다. 안녕. 자, 오늘 자 골무 낀 모습을 구독자분들께서 다 보시고 계실 거라 믿고 오늘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재를 한번 공개를 해야겠죠. 짜잔. 영롱하네요. 자, 이게 재단 가위인데 생각보다 무게감이 상당해요. 금속이고 굉장히 반짝반짝한 재질을 갖고 있어요. 비싸 보이네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알려드릴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소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릴 재료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계속 그냥 패스 사랑이에요. 패스가 이렇게 또 우승을 안겨준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패스를 사용할 겁니다. 설마 석생 오늘도 아이패드에. 아, 근데 망했어. 이거 끼고 어떻게 아이패드로 그려? 자, 아이패드 대 패스 2차전 to be continue. 완쌤. 네. 오늘 금속개체인데 금속개체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의 특징만 먼저 파악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은 대비가 강하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한 드로잉이 완벽하게 표시가 된다면 채색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석쌤. 네? 석쌤이 금속개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재가 있어요? 금속개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재는 스테리가 치는 골드. 골드. 사실 오늘 그리는 골드는 이게 진짜 골드가 아니잖아요. 아니, 도금이죠, 도금. 크롬. 도금, 그죠? 도금. 가짜. 가짜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랍니다. 다음에 그러면 석쌤이 또 진짜 금을 가져와서. 금이 없어요. 금이 없다고 하죠. 말씀 금 많아요. 금 갖고 싶어요. 자, 저희 위에서 금 모으기 운동 한번 다들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석쌤. 네. 우리가 저기 그래도 교육 콘텐츠잖아요. 어떻게 좀 팁 같은 거 조금이라도 좀 짜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 우리 콘텐츠에서 팁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림 그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팁이야. 말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 시키지 마세요.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한번 킬까요 우리? 여러분 라이브 방송 기대하지 마세요. 음소거 방송이구나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오디오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팬들이 많아지면 뭐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면 우리 라이브 방송도 하나의 좋은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팬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만쌤 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댓글에 뭐 성만쌤 사랑해요, 성만쌤 최고, 성만쌤 짱.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번에는 꼭 만쌤을 꺾고 말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 이제 벌칙을 준비했죠. 네. 와. 다음 벌칙 기대해주세요. 영화 타짜 주인공들을 다 패러디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부터 진 사람. 그러면 네. 이게 진짜로 그림체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도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아 근데 네. 언제까지 그 아이패드로 그리실 거예요? 이거 뭐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조만간 아이패드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쌤과의 화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쌤. 네. 이번에 예상치도 못하게 네. 우리 화투가 조회수가 네. 벌써 하루 만에 1000개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댓글 수가 100이 넘었던데 예상치 못했죠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석세 네 골무 좀 적응됐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잡아 부엉이 때문에 못 잡아 골무랑 좀 친해지셔야 되는데 골무랑 왜 친해져 다음에 당신이 골무를 끼울 거예요 사실 이번 골무 제가 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또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나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세 네 속세는 해 떠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벽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그림쟁이들은 새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죠 새벽에? 새벽 그림 감성이 좋지 않나? 어떤 차이가 있죠? 낮에 그리는 건? 낮에는 네. 밝잖아요 밝죠 내 그림이 부족한 부분이 다 보여 밤에는 어둡잖아 그렇죠 잘 눈도 침침하니까 그냥 잘 못 그려도 좀 잘 그려보여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차 듣고 일어나면은 와 내가 똥을 그려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 말씀 벌써 엄청 했네 그쵸 속세 어떻게 속세 거의 다 하셨네 아니에요 나 지금 아직 손자리밖에 못했어요 선생님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네 마무리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채화로 표현이 미처 안 된 부분들을 색연필로 조금씩 다듬으면서 진행된 부분에서 어둠이 좀 덜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스터 컬러 블랙이라든지 뭐 색연필 블랙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엣지를 살려줍니다 엣지 아 엣지 중요하죠 엣지 골무 지금 좀 어떠세요? 잘 끼고 계시는데? 아까 지금 은근히 좀 즐기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엉이 친구하고 네. 저는 이제 한 몸이 됐어요 골무랑 왜 친해져 항상 이 부엉이 친구와 함께 할 거예요 말도 하나요? 말도 하죠 안녕 반가워 못된 만쌤 이거 우리 키즈 딱지 붙을 것 같은데 만쌤 네 자꾸 놀리면 맛도 맞아요 자 오늘도 드디어 그림이 끝났습니다 일단 다음 결과는 맡기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요번부터는 벌칙을 추첨을 통해서 정하드렸어요 아 떨리네요 벌써 그러면은 추첨통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말쌤 네 제가 준비한 추첨통입니다 자 이 추첨통 안에는 여러가지 벌칙들 그리고 페널티가 있는데요 그 페널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승부의 패자가 다음 영상에서 착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용 벌써 떨리네 골무의 뭐 착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누가 당할지는 모르니까 제가 뽑을까요? 제가 골무 낀 손으로 하고 제가 뽑을까요? 아, 네. 부엉이가 뽑도록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아 떨린다 아 유카족 패자 족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뭐 누가 패자인지 모르니까 편하게 자 대박 여름에 동물 잠옷 입고 그림 그리기 동물 잠옷이면 무슨 동물 잠옷이에요 그럼? 아, 귀여운 거 많잖아요 뭐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자 댓글로 승자를 뽑아주시면서 어떤 동물 잠옷을 입으면 재밌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또 뽑아 그 잠옷을 입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적혀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이번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수희 선생님께서 우리 이수희 선생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꼭 열 손가락에 다 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고 말씀한테 투표했어요 그렇죠 아 저는 수희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수희 선생님께 도전합니다 오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만 당했는데 당신도 없겠네 자 파트 3화에서는 수희 선생님을 꼭 초청해서 함께 1대1대1 3자 대전을 펼치도록 준비했습니다 근데 수희 선생님 졸라 잘 되겠네 절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그림 대전